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딩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의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브리온 앤슬리에게 패배하면서 각각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브리온 앤슬리를 제치고 미스터 올림피아가 됩니다. 오늘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훌륭한 모습을 가져왔던 브리온 앤슬리가 왜 2019년에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피지크의 판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브리온 앤슬리가 패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브리온 앤슬리를 이겼을 때 당시의 비교 사진과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가 크리스 범스테드를 이겼을 때의 비교 사진을 각각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좌측에 보시는 사진이 브리온 앤슬리가 이겼던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크리스 범스테드가 이겼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눈에 봐도 두 선수 모두 발전을 이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체 근육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클래식 피지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전면 광배근의 너비 역시 두 선수 모두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각 드로즈에서 삼각 드로즈로 바꿨기 때문에 두 선수의 하체 근육의 디테일이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8년엔 솟아오르지 않은 이두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크리스 범스테드인데요. 2019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크리스 범스테드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상체에서의 승모근과 어깨 근육의 발달뿐만 아니라 측면 하체에서 삼각 드로즈로 바뀌면서 둔부 쪽에 빗살이 보일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지크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브리온 앤슬리이지만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키가 커 보이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드 체스트에서도 무릎을 덜 굽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도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 조금 더 키가 크고 클래식한 라인을 유지하는 브리온 앤슬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삼각 드로즈로 바뀌면서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두 선수의 둔부 끝자락의 다이어트 강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리온 앤슬리가 확실히 포징적인 측면에서 크리스 범스테드를 의식하고 포징을 수정한 것이 느껴집니다. 2018년에는 등 근육을 조금 더 수축해 등 근육의 디테일에 집중을 한 모습이라면 2019년에는 등 근육을 조금 더 펴서 V테이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후면 포즈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던 크리스 범스테드는 중앙 승모근의 발달로 인해서 등 근육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복근을 완전히 크런칭하는 브리온 앤슬리와는 달리 크리스 범스테드는 일자로 서서 배큐 포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매특허 포즈로 2019년도에도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배큐 포즈를 하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하복부 쪽에서의 복근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크리스 범스테드는 건강상의 문제로 온전히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범스테드가 패배를 했던 2018년도와 우승을 했던 2019년대를 각각 비교해보니 확실히 크리스 범스테드가 피지크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확실히 2018년대보다 우승을 했던 2019년도에 피지크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브리온 앤슬리의 경우 피지크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2018년대보다 클래식한 라인을 강조하는 포즈를 준비해왔습니다. 2019년도로 들어오면서 클래식 피지크의 판정 기준이 조금 더 클래식한 라인에 점수를 두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범스테드 역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를 준비하고 클래식 피지크 시합을 뛰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